안녕하세요. 나는 당신이 엔잠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 한기백 송종국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간략하게 책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직장인들이 퇴사 없이 엔잡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아, 멋진 책이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1장은 온라인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2년 동안 엔잡을 통해서 전업셀러가 되기까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장은 초보 사업가를 위한 마인드셋인데요. 여기에서는 엔잡으로 온라인 쇼핑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비셀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3장은 서행차선에서 추월차선으로 라고 하는 목차인데요. 셀러 3년차 만에 연매출 20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전략을 알려줍니다. 4장에서는요, 수익과 직결되는 7단계 실전 노하우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핵심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마지막 5장은요, 엔잡노로 사업을 아마 시작하게 되시면 여러 가지의 유혹과 장애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환상과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5장을 소개드렸는데, 그러면 누가 읽어보면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분들이 돈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분들이 읽어보면 좋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소득을 만들고 싶은 직장인이라던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제대로 한번 시작하고 싶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을 제대로 한번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해 주셨죠? 네. 네.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네. 다 읽었죠? 그렇죠. 다 읽죠. 네. 우리는 편집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썼는데, 네네. 이 책을 읽는 그 독자님들한테 네.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다 30대고 요즘에 좀 자기가 말이죠, 말. 네. 아, 예. 30대 말. 아, 뭐라고요? 뭔 말이야? 자, 됐고, 그래서요. 네, 일단은 직장인 분들이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네,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덮어만 두지 마시고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한 작가님은요? 네, 이 책을 읽는 독자님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술술 읽히거든요. 제가 이게 제 책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리뷰를 작성해주신 분들을 보면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다 라고 하는 그런 리뷰를 작성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제가 있었던 실제 경험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1, 2년밖에 안 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잘 다듬어가지고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읽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책 보시고 후기도 남겨주시고, 후기 꼭 남겨주십시오. 네, 잘 읽고 실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